오늘도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그리고 애굽인가 바벨론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은 미래가 희망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일 미래가 어둡고 암울하다면 지금 당장 기뻐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2020년을 맞이했을 때 뭔가 새롭고 뭔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를 꿈꿨을 겁니다.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많이 서글플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그랬지만 올해는,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과 내일은 그야말로 새롭고 전에는 꿈꿔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면서 지낼 것이다라는 희망을 늘 갖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론에 붙여진 이름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또는 처음 있는 일이 희망차고 즐거운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은 오늘의 바이러스 시대는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문제는 그 새롭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고 결코 희망찬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 뭔가를 찾아보자 그러지만 참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희망을 저울질해 보려고 해도 이 점점 어두워가는 종말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낙관적인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감히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일들은 지금만의 모습이 아니었고 또 지금만의 인류의 불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대에 수없는 각가지의 사연들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수많은 일이 있어서 수많은 죽음과 불행을 가져온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지 그런 일은 비일피재했습니다. 자연의 재해, 수많은 전쟁들, 각종 사고들, 폭염들, 화재들, 지진들, 전쟁들, 각종 통계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역사가들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들도 있었나? 라고 아마 놀랄 겁니다. 비록 우리의 희망은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인간과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뭔가를 해야 할 소명 의식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외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변화된 마음 가지고 뭔가를 조그맣게라도 변화시키는 소명 의식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습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나 자세, 우리는 지금이나 과거에 있었던 불행이나 고통의 시간들,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로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지 말고 지난날의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해 내려니 하고 극복해 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삶은 결코 비관적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비가 오고 어두운 밤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많은 경우에 맑은 햇살도 있었고 환한 대낮이 있었다는 겁니다.
엊그제 뉴욕, 뉴저지 온 동부가 뜨거운 폭염으로 8, 90도, 체감 온도는 거의 100도에 가까운 날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사실 따스한 날도 조금 있으면 금방 시원한 날도 있을 것이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되 서로 어두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명하신 인생의 변화를 겪고 있는가, 성숙함을 향해 나가는 변화를 겪고 있는가, 또 그 변화 과정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천둥 번개치고 무서운 날들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따스한 날들, 아름다운 날씨 주변이 많았다는 것, 또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 많지만 또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따스한 날들, 아름다웠던 날씨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는가? 그리고 감사가 헌신의 삶으로 이어왔는가? 그런 것을 뒤돌아보면서 지금은 위기다, 위기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야 될 것인가를 뒤돌아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이 비록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월과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월과 역사의 주인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와 인생을 다스리는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불행과 사고가 판을 치고 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은 없는 듯한 생각, 하나님은 없는 듯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사실 말씀의 결론은 있습니다. 저는 유대민족의 국가의 흥망이 달린 바벨론의 침입이라는 이 위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인생과 역사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과연 성경은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는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일은 그리고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는 일은 매우 유익할 줄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를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온 국가들이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겪고 있는 위기를 비유적으로 반영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믿는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애굽. 애굽을 구태여 비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늘 가까이 했던 민족입니다. 내가 잘 알고 가까이 했던 모습을 향해야 될 것인가? 작고도 작은 변방의 나라 조그만 유대 나라는 애굽이나 또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국가들에 비하면 얼마나 아주 왜소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애굽은 자 어디를 택할 것인가? 어디를 택하여 어디를 의지하여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우리 개인도 예외는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뭐를 믿고 살아야 하나? 바로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임금과 백성들은 지난 날을 상기하면서 그래도 애굽이지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애굽과 잘 지냈는데 애굽이지라고 늘 유대 임금들이 그렇게 했듯이 아마 지금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거야 라고 과거를 추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금인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일들이 정말 잘 되었어요. 예레미야 31장 5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금 공격을 하는데 그때 마침 기다리고 있던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려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침입해오자 유대 임금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애굽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도 맞아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상황에서 애굽에 있는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애굽 군대가 유대 민족을 도우러 왔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갔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갈대아인들의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 애굽 군대가 도와주러 온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다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또 보면 37장 11절에 보면 같은 말이 있습니다. 3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참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바벨론은 워낙 강국이라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애굽 군대와 손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마침 애굽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바벨론이 떠났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뒤집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그랬죠. 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주장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코가 아주 납작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임금과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엉터리냐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의 출동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예레미야는 아주 잘못된 예언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하자 예레미야가 있는 그 주변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지나가는 걸 보고서 그를 문지기들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37장 13절에 보면 너는 갈대아인들에게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구나 하고 마치 매국노처럼 그를 붙잡아다가 고관들에게 끌고 와서 37장 16절에 보면 아주 못되게 굽니다. 여기 30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에 만에 즉 뚜껑 씌운 웅덩이 예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갇힌 죄수의 심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뭔가 빗나간 말을 했으니까 엉터리 같은 예언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가둬놓고 뚜껑을 탁 덮었다 이 말입니다.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거기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유대 임금인 시디기아가 그를 감옥들로 다시 꺼내와서 감옥에 가두고 하루에
한 개씩 떡 한 개씩만 음식으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떡 하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겠죠. 겨우 죽지만 않게 그냥 겨우 먹이면서 그를 죽게 하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지자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하는 내용인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들에게 즉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니라. 이게 웬 말입니까? 이미 갈대아인들은 즉 바벨론 군대는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 애굽 군대가 도와줘서 살았는데 무슨 똑뚱딴지 같은 빗나간 예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무리 지금 이 애굽 군대가 이기는 것 같아도 지금은 행복한 것 같아도 구원 받은 것 같아도 언젠가 바벨론 군대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니 빨리 항복하라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고관들이 이기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런 식의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아주 진흙구덩이인 감옥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물 없는 우물도 아니고 완전히 진흙탕 속에 예레미야를 빠져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 진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머드입니다. 진흙덩어리입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물 없는 우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흙투성이, 즉 머드투성이인 웅덩이 속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만 지나가면 역사가 조금만 진행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적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또 각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애굽 군대는 꼼짝 못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 사레셀과 삼갈 네보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며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샛문을 통하여 성읍들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까지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6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한두 번 애굽이 도울 수는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 왕과 왕의 군세들이 도망가다 잡히는 그 창피한 꼴을 당하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붙잡힌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앞에서 그 왕의 아들들이 처죽임 당하는 꼴을 보고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시드기야 임금의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와 멸망의 모습을 결국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포로들을 다 끌고 가는 중에 한때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풀려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40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왜 풀려났는고 하니 바벨론 임금이 부하를 명해서 저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끄집어내고 그를 쇠사슬에 끌고 가지 마라 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리고 끌려감을 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이 본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그저 역사처럼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뒤어지는 모든 걸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이뤄졌는가. 당장은 유대가 애굽군대로 인해 보호를 받는 것 같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과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과 저 종말의 세상의 심판의 모습과 이런 일들이 당장 우리 눈에 이해가 안 되고 안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살기만 합니다. 성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우리는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그것을 안 믿는 것처럼 생활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울고불고 모여들었습니다. 처자들과 주인들과 고관과 대작과 자기들을 다스리던 모든 임금들, 왕궁에서 또는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모든 리더들이 다 끌려간 후에 그저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예레미야서 42장 2절과 3절에 보면 끌려가는 모든 얘기들이 다 끝난 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하는 장면이 주고받는 얘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2절과 3절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소연하면서 요청하는 말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왜 진작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왜 진작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왕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고관 대작들이 말했더라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다른 많은 성중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에는 콧배기도 응답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었던 대로만 애굽만 의지하다가 결국 당하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왜 진작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다 끝나고 다 패망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가? 왜 진작 시드기야 임금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왜 고관 대작들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왜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뭐 그것은 국가의 역사든 사회의 역사든 한 개인 개인의 역사든 간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지요. 이 백성들, 힘없는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애원하는 게 있습니다. Pray that the Lord your God will tell us where we should go and what we should do. 우리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알려주세요. 왜 인제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왜 진작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비록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지는 않는 것. 아니,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애굽이 한두 번 도와줬다고 그걸 끝까지 의지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세월이 흘러야만, 또 우리가 어리석은 경험을 해야만 깨닫는 것인지. 사람들은 뭘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습니다. 밖에 쓰여진 expire date, 언제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보고 버릴 걸 버리고 먹을 걸 먹고 마실 걸 마십니다. 그걸 보고서 그 글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비참한 일이 다 끝난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온 예레미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고 또 대화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이 전체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요청하는 장면 중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42장 2절을 보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42장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그 다음 3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아하, 왜 진작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왜 모든 게 다 끝나고 비참하게 다 패망한 후에야 이런 고백을 행하는가? 왜 진작 시드기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고집을 피웠나? 왜 백성들이 모여서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즉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가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y that the Lord your God will tell us where we should go and what we should do. 우리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가상한 말이긴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음료를 마실 때 음식을 사서 먹으려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그 겉표시에 있는 날짜, 유효 날짜를 봅니다. Expire date. 그리고 expire date이 지났으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 내용물이 뭔지를 알고 내용물이 유익하면 먹고 별거 아니면 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끼니의 음식을 한 번의 음료를 먹고 마실 때도 그 밖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마셔야 될 것인가 먹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의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아니 익스파이어 데이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마구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경고하는 것, 교훈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관계없이 산다면 어찌 신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구원은 애굽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고 바벨론이 아무리 포악한 나라인 것 같아도 얼른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선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세월이 흘러가야만 또 흐르는 세월 속에 실패를 거듭해야만 그때에서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왜 하나님 말씀을 미리 신뢰하지 않았던가. 어쨌든 이 엄청난 참화가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과 임금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후에 뒤늦게라도 그들은 모여서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가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42장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일 제가 예레미야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 호통을 쳤을 겁니다. 분노를 했을 겁니다. 야,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말해달라고? 왜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틀렸잖아 이제는. 이제 와서 뭘 또 말해달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도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부끄럽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자신도 엉망이 되고 자신도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고 모든 것이 다 회파된 이후에도 그는 희망을 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도 살다 보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넘어질 대로 다 넘어지고 상처 입은 그 많은 모습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오늘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비참하게 망가지고 온 백성이 다 유린당하고 끌려간 상황에서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요청할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응답하자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매우 귀한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응답이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선지자에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는 이 백성들의 모습, 여기에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말씀을 요청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던지 또는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영어로 보면은요, whether it is favorable or unfavorable, we will obey the Lord our God. 여기 it라고 하는 것은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이든 또는 듣기 좀 거북한 말이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즘 신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이 마음이 아쉽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기 싫은 말에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귀에 거슬리는 말 같으면 은혜는커녕 교회를 뛰쳐나가는 길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이 이대 임금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기분 나쁜 귀에 거스르는 말이었습니까? 애굽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아니 지금까지 잘 누리던 좋은 관계, 우리가 원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그 애굽, 그걸 끊으라니 라고 할 때에 그 말도 역시 백성들의 말에게는, 이 귀에게는, 임금의 귀에게는 거스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부모가 주는 좋은 음식, 사랑과 정성과 건강에 좋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습니다. 이미 뭔가의 입맛이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입에 쓴 거는 아예 넣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먹기에 좋은 것만 골라 먹으니 편식이 되니 그런 상태로 커가니 아이들이 건강할 리가 있겠냐 이겁니다.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비록 거슬리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이 좀 언짢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이미 자존심과 자기 중심이 꽉 박혀가지고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들어야 될 말에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선지자는 애굽 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편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입장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인 줄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얀 백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하얀 백지라고 해서 무슨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죄성은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얀 백지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적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고 어쩌면 오늘날도 그럴지 모릅니다. 애굽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 약해 빠졌으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건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애굽보다 더 강해서 새로 강국으로 태어났으니 이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 항복하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고 나라가 깨어지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자비는 그 많은 어려운 환난 속에도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도 구원하시고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선한 의도가 이던 나라의 환난 속에 깃들어졌던 그래도 그 속에 임했던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46장 마지막 2절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환난과 나라의 무너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46장 27절 28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예견하셨던 겁니다. 이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아무리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의도가 계셨어요. 마치 사랑 많은 부모가 그 아끼는 아이들에게 때로 매를 댈 때에 어떤 의도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아니, 어떤 부모는 의도 없이 속이 상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매를 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시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장례를 보시면서 매를 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중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신용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번의 설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약하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바벨론이 너무 강하니
어서 항복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애굽인가? 바벨론인가를 저울질을 할 법했던 유대임금 시디기아의 그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내려와집니다. 사실 임금의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겠어요. 당시의 임금으로서 그 위기를 자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도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임금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 못하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저울질했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시디기야 임금만이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진 가정의 입장에서, 교회를 책임진 리더십의 입장에서, 이 국가와 사회를 책임진 지도자의 입장에서 사실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애굽도 아니었고 바벨론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날처럼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주변이 불안한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요즘처럼 흔들거리는 성도도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함께 다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죠? 복음송 간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진정한 쉼은 물질, 번영, 그리고 성공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과 번영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지 못한 때는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회를 가할 수 있어요. 적고 약하도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행복의 길로 인내하실 줄 믿고 신앙 고백하듯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